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페달폰에서 출시된 페달폰 퍼즈 게르마늄 빈티지 CV7003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량이 매우 적은 트랜지스터로 인해 한정 수량 제작된 페달폰 게르마늄 퍼즈는 뮤지션들의 끝없는 구애로 탄생한 모델입니다. 빈티지 브리티시 CV700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트랜지스터와 맞춤 색상인 올리브 드랍 그린 컬러를 사용한 특별한 페달입니다. 기타 볼륨 노브와 클린업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타의 볼륨을 높일수록 따뜻하고 두터운 빈티지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리콘 퍼즈를 만나보면서 은총 씨가 잠깐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기타 볼륨을 잘 사용을 하시면서 멋진 퍼즈 사운드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퍼즈와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을 조여야겠죠. 역시나 저번 시간과 좀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 구간에 다 쓸 수 있긴 한데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풀로 네. 가고 연주를 하면서 컴피님 돌려주시는 네. 걸로 할게요. 일단 풀로 들어볼게요. 얘는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게르마늄 퍼즈 같은 경우는 요 볼륨을 노브를 줄였을 때 네. 이 시원시원하면서 되게 탱글탱글한 소리가 나오죠. 그 되게 뭐야 그 소리가 뭐 힘이 빠져서 뭐가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그 퍼즈 질감량이 점점 크런치한 톤으로 변화하죠. 그럼 이제 이런 톤을 가지고
이제는 네. 햄피디님이 볼륨을 조금씩 돌려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같은 리프로 계속 해볼게요. 네. 이제 오버드라이브 정말 잘 네. 물려볼게요. 아 저는 이게 보통 퍼즈 이제 매니아분들이 네. 퍼즈에 뭘 물렸으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퍼즈는 퍼즈 그대로 써라. 퍼즈가 소리가 어떻든 간에 그 순수한 소리가 나가야 된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퍼즈를 봤을 때 오버드라이브에 묻혔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질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톤들을 되게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서 지금 이 톤도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멜로하고 따뜻해지는데 네. 뒤에 그 뻥뻥 하는 소리가 같이 소리가 이렇게 꽝하고 이제 말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소리가 쫓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실리콘 퍼즈하는 그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때문에 그 톤이 약간 그 날카로웠던 애들이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면서 거기가 좀 깎여 나가면서 요렇게 이제 네. 동그랗게 되면서 나오는 그거는 결혼 같으나 그 미세한 그 이제 그 피킹 했을 때 감이라든가 어택 지점에서 이제 끝나서 이게 쭉 나올 때 첫 어택에서 뒤에 따라오는 이 소리 이 가 질감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런 매력을 가지고서도 이제 게르마늄 퍼즈와 실리콘 퍼즈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 주위에 물어봐도 실리콘보다는 좀 게르마늄 퍼즈 쪽이 팬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네. 그게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게르마늄 퍼즈의 볼륨을 줄였을 때 나오는 그 크런치한 되게 살아있는 듯한 그 소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실리콘 퍼즈를 더 좋아합니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톤 가변성에서 봤을 때 더 많은 유저들이 좋아하는 그런 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실리콘 퍼즈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페달폰의 모든 퍼즈들은 굉장히 두툼하고 힘있고 그리고 따뜻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총씨 먼저 페달폰에서 제작되는 게르마늄 빈티지 CB70503 리미티드 에디션 퍼즈에 대해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릴게요. 퍼즈를 잘 모르겠다 하셨을 때는 이쪽으로 와라. 사실 저번 시간이랑 비슷하죠. 누구나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쉽게 만들었다는 빈티지 페달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게르마늄 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도 퍼즈 안에서는 접근성이 네. 굉장히 좋은 촉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오버드라이브 톤이다 혹은 아니면 디스토션 사운드라고 이제 앨범에서 들었던 사운드 중에 생각보다 게르마늄 퍼즈 그죠? 사운드가 되게 많거든요. 뭐
제가 지금 뭐 기억이 안 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앨범이 그렇습니다라는 예시는 못 들어드리겠지만 그 게르마늄 포즈가 어쨌든 그 디스토션 사운드를 대처해서 더 재밌는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퍼즈 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르마늄 퍼즈를 쓸 때는 조금 다른 물론 지금 0에서부터 이제 10이라는 커브 지점을 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의 8에서 14에는 가야 이제 네, 이 그쵸. 친구의 진짜 소리가 나는 거고 아니면 10을 다 땡겨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기타 볼륨 노브를 줄여서 되게 팝적이거나 아니면 시원하거나 그 상황에 따라 좋은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물론 이 친구도 어느 정도 그 올라운드적인 그 성향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뭐 저번 시간 똑같습니다. 네. 퍼즈라는 거는 결국에는 쓰는 장르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는 타협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중가요에는 쓸 수 네. 없다. 근데 하지만 특히 게르마늄은 조금 더 실리콘보다는 조금 더 넓은 저변으로 쓸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궁금해집니다. 이 대한민국 가요에 쓸 수 있는 페달 나중에 한번 특집 한번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말장난인데 지난 시간에는 나만 알고 싶은 페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사서 남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 페달 역시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맞아요. 밴드나 아니면 뭔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으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만 알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나만 갖고는 싶은데 이 사운드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려주고는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페달이었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페달폰에서 제작이 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퍼즐을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찰백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